질문에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가지러 가는데요. 예. 와, 이게 다 엄청나요. 근데 돼요? 혹시? 네. 모두 한국 팬들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조 씨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한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진짜 막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딱 네, 완벽한 꿈일 것 같아요. 한국을 사랑하는 멋진 남자 조 씨. 그 꿈 꼭 이루기 바라고요. 다음엔 한국에서 만나요. 대장금의 히로인 이영애 씨, 요즘 요리 공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장금의 손맛은 어떨까요? 이영애 씨가 주한 외교사절을 초대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 전도사가 돼서 각국에 우리 음식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Any effort? I think she's a wonderful ambassador. 이영애 씨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그릇, 테이블 세팅까지 우리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한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조 음식도 배우고 있고 또 한국의 음식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쌍둥이 엄마가 된 후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영애 씨. 다큐멘터리 촬영을 통해 한국인의 밥상은 소통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데요. 정을 나누는 대표 한국 음식 비빔밥입니다. 다 같이 비벼 먹으니까 국적은 달라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요. The very nature of bibimbap was very interesting. There we mixed it all together, so it brought a different flavor. 우리 음식의 뿌리를 찾기 위한 이영애 음식 대장정. 음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고자 세계 각국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외국에서 한국의 고기 요리가 인기가 많잖아요. 육류 조리법의 기원을 찾아서 몽골까지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한식의 가치. 그리고 우리 공중 음식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영애 씨가 마련한 소박하고도 화려한 한국인의 밥상. 우리 음식의 숨겨진 매력이 서울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집니다. 예. 네, 우리 한류 스타가 이렇게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드리는데 예. 전 세계인들의 눈길이 안 갈 수가 없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영애 아나운서는 잘 드시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잘 먹는 걸로도 좀 외교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음식의 한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를 탈출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서 중태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사육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사람을 공격한 호랑이, 이를 위한 그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바로 이 울타리 너머였습니다. 우리에 갇혀있던 호랑이는 전 문을 통해 나와서 사육사의 목덜미를 물었는데요. 아유. 쪽 목 부위 부분이 이빨 자국이 있었고 출혈은 상의가 저질 정도의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 신모 씨는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호랑이는 관람을 하던 쪽이 아닌 뒤쪽 내실 쪽에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극도로 흥분돼 있던 호랑이는 이제 안정을 되찾고 평소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물원 측은 안전관리에 부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정 교수, 물정 교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고의 징후는 진작부터 포착돼 왔습니다. 한 시민이 사건 전날 호랑이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에도 호랑이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계속 울어요. 네. 멍거리는 소리를 계속 몇십 분 동안 계속 내더라고요. 애기는 무섭다고 아빠랑 도망가고 저는 그거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산만해 보이는 호랑이. 과연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왜 그랬을까요? 호랑이는 사실상은 소리를 많이 내는 동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소리